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대학 우명동 교수입니다. 지방재정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산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과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산 과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하는 이 일련의 생애를 우리는 예산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산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 두 모습을 보시면은 지방재정의 그런 거 이 담겨 있는 모습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먼저 등장합니다. 이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참여정부, 그 이전까지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라 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너무나 이렇게 예산 편성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자 그래가지고 그걸 폐지합니다. 폐지했으면 그냥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뒀느냐, 그게 아니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바꾸어서 해마다 또 하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격한 기준이 폐지돼서 자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가지고 국가 정책 방향은 이러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라라든가, 아니면은 구체적인 그 이 수립 기준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지요. 이제 최근의 사례로 2022년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몇 달 전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용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어요. 전용이란 것은 바꿔 쓴다는 거예요, 항목을. 그런데 일단 한번 전용을 한 것은 다시 재전용은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일일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응급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가지고 재난에 대처할 경우에는 재전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지방정부의 그 예산 운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우리는 이런 보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간에 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줄 때 모든 금액을 다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내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 자체 경비에서 보태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방비 부담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게 법률에 따르면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도 보조사업의 예산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딱 돼 있어요. 이거는 지방정부가 신청을 한 사업의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신청하지 아니하고 중앙이 일방적으로 보조사업을 배정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은 보조사업 이 규정을 통해서도 지방정부가 예산 운영 과정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돈이 좀 부족해서 지방채 빚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도 그 참여정부 때까지는 개별 사업별로, 매 사업별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됐었어요. 이건 사업별 승인 제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2006년에 이것도 너무 지방정부를 너무 구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총액 한도제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 2020년에는 이제 한도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도액을 정하는 권한이 그전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정했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액을 넘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종전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2020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지방채 발행 부분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수 있겠지요, 이제. 그런데 운영 과정을 보면요, 지방채 발행 한도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모든 지방정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같은 자율성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발행 여부라든가 발행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시행령 내지는 법률로 제한이 돼 있어요. 또는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것을 하달해 가지고 거기에 전국적으로 획일된 기준이라든가 정부 정책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이 또는 지역 사회가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빚을 내서 우리가 나중에 부담할 테니까 이 일은 꼭 하자. 지역 사회의 의지를 담아서 지방 정부가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전혀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주민의 동의하에서 재정 부담과 연계를 해서 재정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지방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하달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책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의 경우에는 기존보다가 더 많은 빚을 내도 좋다. 기초도 더 많이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 감에 있어서 공사채까지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투자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너네가 심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상급 정부 시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또 2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도에도 못 맡기겠다.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광역은 300억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 의뢰를 해서 중앙이 이건 너가 해도 좋다. 이런 이 심사 결과가 이제 내려와야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우리 지역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그 지역이 결정을 못하고 상급 정부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상급 정부가 결정할 때 흔히들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획일적이라는 거지요. 지역 특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 심사에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의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많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산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해요. 이제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지방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의회에 보내면은 지방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방 정부에 보내면은 이제 집행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뽑은 그 단체장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지요. 주민이 참여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이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우리나라 제도 속에 들어와요. 이제. 그러다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도를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시행 단계로 이제 넘어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로 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예산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예산 과정 전체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주민 참여의 그 이 과정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우선 편성 단계에서 이게 주민이 각종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사업 제안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요. 그 의견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로 이제 전달이 돼서 그 예산위원회에서 주민 제안을 이제 심의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나 민관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제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그렇게 해서 정해진 주민의 제안을 반영해가지고 최종 예산안을 편성을 해요. 참여가 됐죠. 이제 그 안을 지방의회로 넘깁니다. 그만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지방정부가 집행을 하는데 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이게 말하자면 점검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그 성과를 보면은 참여 예산,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을 보면 전체 지방 정부 예산 중에서 0.43% 2017년 기준입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가 나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2017년 기준을 걸 찾았는데요. 0.43% 1%도 안 되는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주민이 의원도 뽑고 단체장도 뽑았는데 왜 굳이 주민 참여를 해가지고 편성 과정을 비롯해서 전 과정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 주민이 뽑아가지고 그들 보고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라고 해놓고 보니까 자기들 개인적인 사적인 당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하느라고 주민들의 이해를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제도 속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 이걸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없을까? 그렇다고 대의제 민주주의, 이거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 민주주의 제도인데 이거를 무너뜨릴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제도를 놓은 상태에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직접 민주정적인 요소로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이요.
그런 식으로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뽑아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게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인적인 자연적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항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고려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다,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그 주민 차원에서의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학습의 계기로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핵심적인 의의는 소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나라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봐보면은요, 우리는 이 지방재정법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1년부터 그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주민이 참여해서 이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을 하여야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규정에서는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반영 여부 부분에 가지고는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요, 자, 지방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지방 예산을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자기 의지가 있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재정 운영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만 지방 참여 예산 제도를 해라 이렇게 놓으면 실효성을 보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쓰느냐,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수치로 나타나는 지방 예산의 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밀접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강의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정성껏 한다고 했으니까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